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타란지오 그래픽입니다. 오늘은 거미줄을 많이 치는 타란툴라 종인 칠로브러시소, 그 중에서 카엔크라찬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제 간단한 먹이 영상과 사육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라찬을 보시면 이렇게 거미줄을 많이 짓고 살아요. 이렇게 안에다가 은신처를 짓고 살고, 자, 이게 칠러브러시속이고 카엔 크라찬입니다. 현재는 저는 이 카엔 크라찬을 3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자, 카엔 크라찬은 현재 지금 제가 데리고 있는 사이즈가 아성체 사이즈인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거미줄을 굉장히 많이 쳤죠? 자, 보시면 초점을 맞아라. 자, 이런 식으로 좀 생긴 거미입니다. 지금은 약간 짙은 브라운색인데 다 크면은 검은색으로 검은색 타란툴라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클 때까지 좀 키워보고 싶은 종입니다. 자, 다른 게제 보여드릴게요. 초점아 맞아라. 자, 이렇게 생긴 종입니다. 자, 이제 먹이를 한번 줘볼게요. 먹이를 먹을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준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 개체부터 줘보겠습니다. 자, 옆에 개체도 줘보고요. 자, 이 카인 크라찬은 좀 거미줄을 많이 치는 종이에요. 보통 이제 타란툴라들이 일반적으로 거미줄을 치긴 하는데, 이 타란툴라, 이 칠러브러시속 종은 거미줄을 더잘 칩니다. 많이 치고요. 보통 이렇게 만드는 데까지 한 일주일에 한 2주일 걸려요. 사육장 이렇게 거미줄을 꾸미기까지 해가지고 본인들이 이렇게 사육장을 꾸며놓고 왔다 갔다 밑으로 왔다 갔다 은신처 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의 생활 스타일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같은 거미줄을 치더라도 종마다 스타일이 달라요. 이 같은 크라찬이라도 개체마다 타란툴라마다 이런 성격이 달라서 거미줄 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한 마리는 먹을 것 같은데 한 마리는 먹이를 잘 줘서 그런가 신경질 내네요. 오히려 먹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나 봐요. 왼쪽 개체는 먹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빼주도록 할게요. 거미줄 이렇게 많이 딸려나와? 자, 들어가렴. 들어가렴. 지금 굉장히 좀 순한데, 사실 이 녀석이 굉장히 빨라요. 아주 사육하는 데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됩니다. 다 크면 한 손가락 하는 이런 거미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약간 싸납긴 한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싸납진 않고요. 좀 입문하시는 분들이 접하시기에는 조금 사나울 수도 있는 타란툴라입니다. 자, 이 카엔 크라찬은 일단은 더운 나라에 살고 있는 타란툴라예요. 원래 살고 있는 곳이 태국입니다. 태국 쪽이고요. 그때가 그 지역이 굉장히 습하고 덥잖아요. 이 타란툴라들도 굉장히 그리고 습하고 더운 환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육 온도를 이제 평균적인 타란툴라는 22도에 거의 29도로 맞춰주고 있는데 이 타란툴라 카엔크라차는 제가 온도를 한 28도에 거의 30도까지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온도를 맞춰주면 이제 수분 증발이 잘 되는데요. 이 안에 충분히 수분을 공급해줘도 많이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좀 자주 수분 공급을 해주는 편입니다. 성장도 굉장히 잘 하고요. 먹이도 잘 먹고, 먹이도 잘 먹고, 성장 속도도 좀 빠른 편입니다. 이 타란툴라들 내려가렴. 자, 내려가, 내려가. 그래요. 이렇게 타란툴라 겁먹지 마세요. 이렇게 툭툭 치면 알아서 피합니다. 왼쪽 녀석도 지금 보니까 탈개인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먹이를 안 먹거든요.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탈기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이 녀석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독립 쪽이랑 이 거미 얼굴이죠. 이 등갑 쪽이랑 좀 이렇게 비해서 등갑 쪽에 비해서 도가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녀석도 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좀 튀어나와 있어요. 이러면 좀 탈기 증상이 좀 의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일단 복부도 많이 지금, 복부도 많이 튀어나와 있고, 제가 많이 먹여놨어요. 복부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럴 때좀 탈기가 의심됩니다. 보통 탈기 접어들면 개체 사이즈마다 좀 다르긴 한데, 지금 이 정도 사이즈면 거의 한, 2주, 3주 정도면 탈피를 해줍니다. 습도 유지해주고 좀 관심 좀덜 가져주면 충분히 무사히 탈피를 할수 있습니다. 언제 탈피하나 계속 들여다보면 오히려 개체한테 안 좋을 수가 있어요. 자, 이 카인 크라찬 이 타란툴라는 일단 사육장을 구성해 주실 때 바닥재 기본적으로 깔아주시고요. 은신처를 하나 놔두면 좋아요. 뭐 유목 같은 걸 놔준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굴 모양의 은신처를 놔주면 좋은데 그걸 쳐준다고 거기를 들어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으로 거미줄을 칩니다. 그 주변으로 거미줄을 치고 그 은신처 안에 좀 바닥을 파서 버러우 형태로 해가지고 거미줄을 만들어 지내거든요. 누가 이 카인 크라차는 뭐 배회성이다. 어떤 사람은 뭐 버러우성이다 이런 말이 좀 많지만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버러우성과 배회성을 둘다 지닌 타란툴라입니다. 지금 은신처도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바닥재를 지금 사육장 안에 바닥재만 깔아줬는데 이렇게 거미줄을 만들어서 은신처가 없었어요. 은신처가 없는데 이 타란툴라들이 은신처를 만들어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버러우를 하면서 지내는 거죠. 뭐 거미를 사육하실 때꼭 은신처가 발음이 잘안 되네. 은신처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은신처가 있으면 확실히 이런 타란툴라나 진해, 전갈 등한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일단 이두 녀석은 밥을 안 먹네요. 제가 다른 녀석을 좀 보여드릴게요. 한 놈이 또 있는데, 그럼 먹을지 모르겠네요. 자, 이 녀석은 확실히 지금 숨어 있죠? 자기가 만든 은신처 안에 숨어 있는데, 제가 한번 먹이를 줘보겠습니다. 먹을지 안 먹을지.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진동이 오면은 자기가 찾아서 먹거든요. 먹이는 너무 자주 주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 거미를 키우면서 먹이를 주면서 사냥하는 재미가 좀 있긴 한데 먹이를 매번 먹지는 않습니다. 먹이를 매번 먹지는 않고요. 뭐 주시는 거는 주기가 있지만 뭐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사육처마다 좀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는 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번 정도 주고 있고요. 좀 사육을 빨리 해야겠다, 좀 성장을 빨리 좀 촉진을 시켜야겠다 하는 개체들한테는 한 3일에 한 번씩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뭐 먹이를 많이 준다, 뭐 자주 먹이 주는 시기를 앞당겨 준다 해가지고 뭐 개체가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러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뭐 먹이를 자주 주면 성장은 빨라지지만 건강이 안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게 과연 학설인지 증명된 것인지는 아직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육자분들 원하시는 스타일로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안 나오네요. 음식 안에 숨어가지고 먹기가 싫은 건지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카인 크라차는 예전에는 굉장히 비싼 시세의 가격으로 형성돼 있던 개체였는데 지금 좀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는 개체예요. 이제 국내에 많이 브리딩이 활발히 돼가지고 좀 보급이 많이 된 거미라서 구하기가 쉽습니다. 진짜 비싼 정도는 뭐 마리당 뭐 30만 원, 50만 원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 개체는 저렴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좀 입문자분들이 처음에 접하실 땐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거미가 보이지도 않고 처음에는 좀 배회성 타란툴라 이렇게 좀 돌아다니는 스타일의 주변을 돌아다니는 스타일의 거미를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미들이 좀 대체로 또 이동 속도도 느리고 좀 순해요. 이렇게 보통 성격이 좀안 좋은 좀 이렇게 개첩 아닌 약간 이런 스트레스가 많은 것 같은 거미들은 이 땅을 파고 사는 이런 버러우성 타란툴라나 나무성 타란툴라들이 많습니다. 특히 나무성 타란툴라들은 약간 보면은 스트레스가 사회에 불만이 많은 그런 내 인생사에 불만이 많은 인생사래 내 충생사 내 절지동물 생에 있어서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동물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뚜껑을 열면 막 뛰쳐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버러우성이나 나무성을 좀 처음에는 입문으로 추천드리지는 않고요. 처음 거미를 접하시는 분들은 좀 배회성 타란툴라로 좀 입문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와 관련된 뭐 영상은 제가 나중에 올리도록 할게요. 입문자들한테 좋은 타란툴라, 순한 타란툴라는 제가 나중에 포스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마칠게요. 다음엔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